Sports.지구의 의지, 그 자체인 가이아를 따르는 지구 의사들이 있었다. 지구 의사들 중 하나인 오로치는 자연을 사랑하는 신이었다. 오로치를 섬기는 8개의 가문이 있었고, 오로치는 그들에게 자연의 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그 힘이 발현된 8명의 선택받은 오로치 민족들을 팔걸집이라고 칭해진다. 196년 일본, 인류는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하자 오로치와 팔걸집은 인간 수청을 반영한다. 오로치는 진정한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 토지의 신의 8명의 따르자 무녀인 쿠시나다 자매를 포획하려 한다. 7명의 무녀를 포획한 인족들은 마침내 마지막으로 남은 쿠시나다 히메를 포획하였고, 인류가 멸망하려는 순간 오로치 앞에 새 인족의 전사가 나타난다. 새 전사는 쿠사나기와 야사카니 그리고 야타였다. 쿠사나기의 뱀인 것, 야사카니의 봉인 것, 그리고 야타의 수호하는 거울로 오로치는 봉인된다. 1337년 야사카니 가문은 오로치의 힘에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로치의 봉인을 풀려고 하였다. 야타 가문은 이를 대비해 오로치의 봉인을 숨겨놓은 상태였고, 야사카니 가문은 실수로 팔걸집의 봉인을 풀어버리고 만다. 이 사건으로 야사카니는 어둠 속으로 유폐되었고, 팔걸집은 오로치의 부활을 위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다. 팔걸집은 인류와 달리 죽으면 윤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시 환생한다. 환생한 팔걸집은 세계 각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스스로 오로치 일족이면 깨우치게 된다. 팔걸집의 수장인 디니치는 목사로 활동하던 중 가장 먼저 각성하여 오로치 부활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일반인이던 루갈 번스타인의 오른쪽 눈을 빼앗고 오로치의 힘을 실험하기 위해 힘의 일부를 나눠주게 된다. 그리고 카구라 치즈루의 언니 카구라 마키를 살해하고 나머지 사천왕의 봉인을 풀게 된다. 이때 봉인이 풀린 사천왕이 야시로, 크리스, 셸미이다. 그리고 삼신계의 후손인 쿠사나기 쿄를 찾아가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며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다. 하지만 겟니츠는 킹 오브 파이터 96회의 결승전장을 난입하였다가 삼신기 팀에게 패배하고 죽게 된다. 겟니츠는 죽기 전 오로체의 봉인과 각성을 성공시켰다. 남은 팔걸집들은 오로치 부활에 필요한 정신력을 모으기 위해 킹 오브 파이터 97기획을 이용하기로 한다. 쿠사나기 쿄의 여자친구인 유키는 과거 오로치가 내린 쿠시나다 힘의 공주의 환생이었다. 대회는 시작되었고, 팔걸집의 음모를 모르는 격투가들의 활약과 충돌해서 강한 정신력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강한 정신력이 모여 오로치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유키의 몸으로 부활하려 했지만 그녀를 포획하는 데 실패하였다. 오로치는 크리스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 1800년 만에 부활한 오로치는 현 세대의 삼신기와 또다시 싸우게 된다. 오로치를 죽이지 못했지만 삼신기는 우여곡절 끝에 봉인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 후 머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이라는 조직은 오로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인간들을 증오하여 모두 없애려던 이들 조직은 과거 인간들에게 패해 현재의 세계로 시공을 넘어왔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애쉬를 통해 오로치의 힘을 빼앗고 원래 시대로 돌아간 뒤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포탄 루카이가 오로치의 봉인을 해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시온과 마가키는 전투 에너지를 모아 오로치를 각성시키는 데까지만 성공한다.
사이키의 계획이 성공하려는 순간 그의 후손인 애쉬에 의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된다. 애쉬의 배신으로 오로치의 부활은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사이키가 일으킨 시공 왜곡의 여파로 버스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증오와 부의 덩어리, 망령이 모여서 후생하던 존재로 버스의 내부엔 수많은 망령들로 가득 찼다. 오로치의 망령도 버스의 내부에 있었다. 버스의 육체가 파괴되면서 몸속에 있던 망령들이 전 세계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오로치는 다시 봉인되었지만 오로치 사천왕은 또다시 부활하게 된다.